지금 현재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당신은 어떤 계절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봄이 생각나나요? 두근거리는 당신의 첫사랑이네요. 와우! 여름을 생각하셨나요? 여름은 깊은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네요. 이번엔 가을이 생각났어요. 가을이 생각났다면 사랑의 안식처,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네요. 마지막이네요. 겨울이 생각났어요. 이건 뭐냐면요, 현실적인 사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네요. 약속이 있는데 늦잠을 잤어요. 급히 집에서 나왔어요. 문득 발을 내려다보니 앞불싸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있네요. 일명 짝짝이 신발. 어디서 알아챘을까요? 1번 대문 밖 또는 엘리베이터 안, 2번 차를 탔을 때, 3번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4번 약속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1번 대문 밖이나 엘리베이터 안을 선택했나요? 당신은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요. 계산적인 사랑을 하죠. 자동차를 탔을 때 알았나요? 당신은 좀 튕기는 유형이네요. 3번 목적지에 도착해서 알게 됐어요. 와우, 상대에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조력자죠. 4번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됐나요?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스타일이죠. 빨리 끌어오르고 빨리 식는 사랑을 하네요.